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스쿠패스를 준비했습니다. 스쿠패스 8주년 카운트다운에 이제 들어가면서 이제 많은 가챠와 이제 이벤트들이 이제 현재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현재까지 나온 거는 이제 서포터 이제 가챠, 골드로 안을 수 있는 서포터 가챠, 그리고 8주년 한정 가챠. 이제 그 같은 경우에 뮤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레아 보크다치노 기세키, 아쿠아는 아우저라 점핑 아트, 이렇게 두 종류의 이제 가챠가 출시되었고, 이제 카운트는 맞아서 이제 각 캐릭터마다 이제 사인 UR까지 이렇게, 그리고 무료 가챠까지 해서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8주년에 맞이하기 때문에 올해도 어김없이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가챠 같은 경우는요, 이제 8주년에 맞아서 준비한 이제 한정 UR 가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순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뮤즈 2학년, 아쿠아 2학년, 이제 다시 뮤즈 3학년 또는 1학년, 이제 어떻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그렇게 하고 다시 아쿠아, 뮤즈, 아쿠아 이런 순서대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현재 아쿠아를 준비했는데요. 이 가챠는요, 이 계정은 이제 아쿠아만 뽑을 거고, 이제 부계정이 따로 있는데, 부계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황 봐서 이제 뮤즈 아쿠아 이제 섞어서 가챠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왜 아쿠아만 뽑냐? 덱이 그래요. 덱이 아쿠아만 너무 극단적으로 몰려가지고 어쩌면가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8주년 기념 2학년 한정 아우저라 점핑 아트 가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가챠 8주년 기념 2학년 가챠가 되겠습니다. 이제 종류는 SR 이상으로만 출시가 되었고요. 한정 UR에는 이제 유닛 SI가, SI 스킬이 추가가 돼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SR 94%, SSR 4%, 그리고 UR이 2%가 됐습니다. 한정 UR 한 장, 그러니까 일반 UR 한 장, 이렇게 두 장이 들어가 있고요. 이제 그 세 개 중에서 한 장을 여러분들께서 선택하셔서 뽑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살펴보면, 이제 피어 속성이 이제 치카, 그 다음에 스마일 속성이 요우, 쿨 속성이 리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제 리코하고 요우는 이제 리픽 카드, 일명 이제 스킬을 이제 재발동할 수 있는 카드. 그다음에 치카 같은 경우에는 스킬 레벨을 올려주는 카드가 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 오늘은 좀 특별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티켓은 초록 티켓만 111장 준비했고요. 오늘 뽑으면 3장 전부를 뽑는 겁니다. 3바퀴를 돌릴 거고요. 당연히 이 세 장을 초록 티켓만으로 뽑기는 어렵겠죠. 하지만 얼마나 뽑히는지, 얼마나 빠르게 뽑히는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초록 티켓 써서 만약에 한정 열이 빠르게 뽑힌다 하면 바로 이제 리셋을 시켜서 다음 가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애초에 이렇게 질러야 나머지 6장도 다 뽑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선 길대장부터 가겠습니다. 치카 피어 속성 아오점 카드를 목표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걸 늘 그랬듯이 마음을 비워야 됩니다. 오! 아, SR 이상도 다 SR 실이 들어가네요. 전 카드에 SR 실이 들어갑니다. SR 카드는 빠르게 넘길게요. 워낙에 많은 카드가 있다 보니까 그냥 뭐가 나오든 빠르게 넘기겠습니다. 대충 이것만 해서 넘겨야 되겠는데. 타임. 아, 원래 이렇게 안 뽑혔던 거구나. 아니, 맨날 11년만 지르다가 초록 티켓으로 쪼이기만 하니까. 와, 이거 진짜 힘든데. 오!
잠깐만. 뭐 떴는데? 오! 오, SSR이에요. 아, SR로 봐가지고. 오, 첫 번째 SSR입니다. 치카. 그냥 안 볼게요, 빠르게. 빠르게 넘겨야, 아, 이거 받을 수 없구나. 간단히 볼게요. 네. 오늘은 SSR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세 바퀴를 돌려야 되기 때문에. 오! 됐스! 네, 됐어요. 나왔습니다. 첫 번째, 치카. 일단 한 장. 좋아요. 빠르게 끝냈어. 자, 참고로 한정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레벨 100 그리고 이제 레벨 4를 추가로 받기 때문에 기존보다 스펙이 좀 높은 거를 볼 수 있습니다. 레벨이 원래는 E 업이 이제 스타트인데 이제 레벨 3업부터가 되겠죠. 아, 좋습니다. 첫 번째 이제 치카 먹었고요. 여기까지 왔는데 24장. 근데 빨라요. 엄청 빨라. 빠른 거예요, 이거. 자, 이제 스킵하고, 자, 이제 리셋하고요. 자, 이제 리코 하겠습니다. 두 번째. 리코. 자, 리코 준비되었고요. 남은 초록 티켓은 87장. 아, 아니야. 아, 아니야. 아, 깜짝아. 자, 제가 말했죠. 통상 하나 들어있다고요. 네, 그중 하나입니다. 리코어 떴네요. 와, 깜짝아.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판정 강화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일반 카드 같은 경우에는 따로 추가로적으로 업그레이드는 안 해줍니다. 레벨이 1이고 이제 스킬 레벨도 1. 오, 깜짝아. 남은 한 장 위에서. 오! SSR! 자, 리코 SSR. 네, 좋습니다. 지금 30장째 일단 했고요. 와, 이거 장기전 될 것 같은데요, 이거? 빌킬한데. 오, SSR! 오케이. 좋습니다. SSR 치카. 아, 이거 장기전 간다, 생각보다.
장기전 가면 안 되는데 이거. 오, 엑셀서, 아. 아, 계속 될랑말랑한데, 지금. 일단, 리코입니다. 엑셀서, 리코. 그, 이거 말고, 뉴알. 아오점. 아오점을 주세요. 오케이! 와, 30개 남았어. 와, 17개 남았어, 지금. 와, 와, 너무 늦게 떴어. 자, 리코까지. 일단 두 장 뽑는데, 90장 넘게 쏘는 것 같은데? 와, 와, 다행이다. 자, 이제 또 리셋을 하겠습니다. 이제 두 장째. 마지막. 요우입니다. 지금 티켓이 많이 없기 때문에 찍모만 할게요. 카스톤 찍모만 한번 갈게요. 이거는 내가 볼 때는 힘들 것 같아서 그래요. 지금 제가 볼 때는 힘들어서 그래요. 오케이. 자, 긁어주고 가겠습니다. 지금부터 다시. 야, 벌써 잠깐 벌써 바닥인데? 야, 지금 잠깐 한 장 남았는데? 하, 잠깐만. 아, 안 돼. 와, 안 돼요, 이거, 절대. 초록 티켓 다 썼고요, 이제. 티켓은 다 썼고. 좀 장기전 갈 거니까, 11년, 11년, 한 번만 더 맛볼게요, 이거는. 빠르게 갑시다, 그냥. 아, 진짜! 아, 설마, 에이, 설마. 아오점이 뜨겠습니까? 이렇게 쉽게 뜨겠습니까? 에이. 아, 진짜. 아니. 와, 진짜. 11장. 아, 22장. 22장 부족해가지고. 와. 와, 아쉽다, 이거. 와, 너무 아쉬운데? 와, 아, 가차. 아, 잠깐. 아, 아쉽다, 너무. 아, 너무 아쉬운데, 이거? 와, 22장이면, 와, 진짜 한두 달만 더 모았으면 할 수 있는 거네. 와, 진짜 아깝다, 이거. 가차 결과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부원칸이 다 찬관계로 이제 선물하면서 이제 본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총 3장을 도전을 했었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 치카가 이제 24장을 이제 소비를 했고요. 리코 같은 경우에는 통상카드까지 한 장을 뽑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장을 뽑는데 70장이 뽑혔고,
이제 요 같은 경우에는 39장이 뽑혔습니다. 이제 요랑 치카가 많은 양을 소비하진 않았는데 리코에서 워낙 많은 양이 나간버린 바람에 총합 133장 분량이 나오면서 현재 제가 가지고 있었던 111장의 보드 초록 티켓을 전부 소비를 해도 22장이 부족을 하게 됐네요. 솔직히 많이 아쉬워요. 리코가 조금이라도 한 50 정도에서만 딱 끊어졌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좀 많이 아쉬운 것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 3장을 뽑았고 통상 카드 한 장까지 해서 총 4장의 유아를 뽑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많은 카스톤을 이제 또 소비를 하지 않고 뽑을 수 있게 돼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남은 6장의 카드를 어떻게 뽑아야 할지 지금 의문입니다. 사인 유아도 뽑아야 되고 좀 의문입니다. 좀 많이 돌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2000개 좀 모아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가차 일단 이렇게 초록 티켓만으로 이제 가차를 해보려 했는데 아쉽게 좀 22장 차이로 실패를 했습니다. 좀 많이 아쉬워요. 다음에도 이제 한정 유아 3장을 뽑는데 목표를 두고 가차를 해볼 테니까요. 이제 기대 많이 해주시고 네, 앞으로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